안녕하세요. 성우 유미장입니다. 제가 토끼장 닭장 집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여기 닭 알랐는데에 수탉 한 마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탉은 봄에 청개닭이 알을 20개 품을 때 15마리 깐 중에서 이제 수탉이 되겠는데요. 요 밑에도 수탉 한 마리가 또 있습니다. 근데 요 수탉은 지금 요 위에 있는 요닭 알랐는데 지금 올라간 수탉이 이제 왕이 되겠는데요. 이왕 수탉은 지금 현재 여기 여러 마리 닭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제 수탉 요것도 이제 두 번째 왕이 되겠는데 지금 이 둘이는 그렇게 싸우지는 않고 같은 한배라 그런지 잘 지내고 있지만 이게 서열이 2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먹이던 닭 수탉 그왕 자리를 차지했던 수탉이 이 수탉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원래 그 수탉이 이 닭이 어릴 때는 이곳에서 왕 자리를 차지하고 여러 마리의 암탉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며칠 전서부터는 그 수탉이 이쪽 애를 넘어오지 못하고 지금 저쪽 토끼가 많이 있는 곳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수탉은 먼저 왕자리를 차고 여기서 있던 그 수탉과 거의 이제 닮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수탉이 저쪽에서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수탉인데 저쪽 애를 넘어가지 않고 이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저 검정 수탉은 저쪽에서 같이 살다가 이 붉은 수탉이 싸움도 여러 번 하고 또 서열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이쪽에 와서 저렇게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은 이 수탉까지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둘이 같이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쪽에서는 서열이 얘가 이제 왕이지만 지금 저 검정 수탉은 이 붉은 수탉이 옆에를 가면 지금도 슬슬 뒤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기 암탉들은 저쪽에서 있을 때 친하게 지내서 가끔씩 와가지고 수탉하고 놀다가 또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쪽에는 수탉이 2월 달에 이제 자연 부화해가지고 이제 큰 수탉이 여기 지금 이 불구스름한 이 수탉 왕과 거의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근데 저쪽에는 지금 세네 마리의 수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마 싸움에서 이제 질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아예 저쪽 애를 가지 못하고 지금 검정 수탉이 살아가던 이 장소에서 지금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토끼가 여러 마리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저쪽만은 못한데 그래도 저쪽을 못 가고 지금 이쪽에서 토끼가 밥 주는 거 조금씩 먹어가면서 이제 같은 수탉 두 마리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살게 됐는데요. 저쪽에서는 수탉 이제 세 마리가 네 마리 정도 있지만 지금 이 옛날에 왕 노릇을 하던 이 수탉과 거의 생김새도 비슷하고 덩치도 거의 지금 크기 때문에 지금 저쪽은 못 가고 이쪽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붉은 수탉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피해가지고 혼자 저렇게 이제 흙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웃덩거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쪽 닭 있는 데로 가서 이 저쪽에 그 수탉 몇 마리가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탉은 이제 저쪽에는 넘어갈 생각을 안 하고 이쪽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예, 여기 암탉들도 별로 없고 여기서 저 검정 수탉과 이제 같이 사이좋게는 못 지내도 그냥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암탉은 가끔씩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아마 조금 있다가 또 저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요. 지금 이 수탉이 서열 두 번째 수탉이 되고 저쪽에 약간 흰색이 섞인 닭도 수탉이 되겠습니다. 요 검정 수탉도 저쪽에 있는 수탉과 이제 거의 닮았는데요. 이쪽에는 수탉이 몇 마리 있어도 같은 한배라 그런지 이 싸움은 별로 안 해고 양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 수탉이 두 번째 서열이 수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암탉은 여기 이제 알을 낳으러 들어가서 지금 앉아 있는데요. 그럼 저 수탉은 저쪽에서 넘어오질 못하고 암탉이 꼬꾸대거리니까 저쪽에서 장단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간 닭은 이제 저 뒤에 알을 조그맣게 놨는데 지금 이제 햇닭 알을 낳기 때문에 알이 크지를 않고 지금 알이 작습니다. 물론 이제 햇닭이라 이제 닭도 적지만 처음에 햇닭을 낳을 때는 이렇게 알이 크지를 않고 적습니다. 지금 알이 이제 뜨거운데요. 지금 이제 따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방 알을 낳고 나간 닭이 이 아직 햇닭이고 적기 때문에 알이 좀 적습니다. 이 청개닭은 먼저 앞에 이제 큰 닭이 알을 낳은 거고요. 지금 햇닭이 전번에는 이거보다 더 작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하루하루 가면서 알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종이 박스에다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토끼들이 그 어린 토끼들을 여기다 몇 마리 먹이고 있으니까 이 박스를 자꾸 이렇게 좋아서 먹기 때문에 이 종이 박스는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이 종이 박스는 놓으면은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 토끼장을 하나 비워서 거기다 알 낳는 장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만드는 데 알 낳는 데는 여기서는 또 잘 낳지를 않아 가지고 요즘은 이게 높은 곳을 싫어하는지 여기서는 알을 잘 낳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요 수탉이 이제 서열 이제 왕이 되겠는데요. 같이 여긴 수탉이 이제 조금 그 몇 배를 이제 병아리 자연 부화를 했기 때문에
수탉이 요거보다 또 작은 것도 몇 마리 있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많이 있어도 그렇게 싸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닭도 수탉인데 이제 두 번째 부화한 수탉인데 이 수탉도 지금 이제 많이 컸습니다. 이 수탉이 먼저 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수탉과 생긴 것도 똑같고 지금 서열 1위가 되고 옆에 닭이 서열 2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검정 수탉하고 흰 수탉이 서열 3, 4위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같이 이렇게 살아도 서로 양보하면서 싸우지를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세 마리가 먹이를 먹어도 그렇게 막 찢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아마 서열을 완전히 정해져서 서로 양보를 하기 때문에 싸움은 안 해는 건지 아니면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싸우지를 않는 건지 지금 같이 이렇게 세 마리가 있어도 싸우지를 않습니다. 같은 한배라 싸우지를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싸우지 않고 이렇게 세 마리가 같이 있어도 싸우지를 않습니다. 먹이도 같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그왕 노릇을 하던 수탉이 이쪽에 오지를 못하고 이제 저쪽에서 먼저 검정 수탉이 이쪽에 못온것 마냥 이제 두 마리가 같이 그쪽에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